빵. 엄마 근데 나 너무 더워. 더워? 땀 나고. 지금 오늘 날씨 엄청 덥다, 그지? 빵. 오. 엄마 더워. 수박 먹고 싶어. 수박? 음료수랑 수박. 엄마 빨리 수박. 난 먹고 있어. 알았어. 엄마 생각한 게 있어. 실험! 또 실험! 가보자. 안녕하세요, 별난맘입니다. 지금 밖에가 진짜 더운데 저희 아이들이 놀다가 수박도 먹고 싶고 음료수도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짠! 준비했습니다. 화채를 만들 건데 되게 특별한 화채를 만들 거예요. 어떤 화채를 만들 건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민이랑 민이랑 일로 와봐! 우리 되게 맛있는 거 만들 거야. 블루베리, 수박, 망고 이제 먹을게요. 이걸로 화채 만들 거거든? 신기한 화채 만들어 볼 거예요. 와우. 여러 가지 과일 준비했거든요? 오, 맛있겠죠? 수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수박을 하얀색 안에다가 넣을 거거든? 장비가 두 개야. 가위가위보 해서 정해가지고 레메징어 가위가위보. 예! 큰 게 더 좋아?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박을 먼저 파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푼 거예요. 아이스크림처럼. 동그랗게. 푸겠어. 우와, 엄청 큰데? 우와! 뭐야? 이거 먹고 있어? 맛있어? 이거 진짜 요즘에 수박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엄마는 이걸 담아 올게 그러면. 응. 다 먹는 거 아니야? 여기다가 수박? 지금 수박을 아까 다 이렇게 했고 자두도 있고 블루베리 엄청 맛있는 샤인 머스켓. 애플 망고 샐러드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만들면은 보통 화채잖아. 근데 좀 신기한 바로 폭탄 화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탄 화채 여기다 사이다를 넣고 터질 것 같은데? 아 이건 좀 안 터져. 힘을 좀 빼야지. 아, 흔들어가지고 그랬다. 우선은 과일을 다 넣어보도록 합시다. 포도! 시작! 뭐야, 포도 엄청 많이 넣었는데?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블루베리. 수박. 아니야, 너무 많아. 너무 많은 것 같아. 수박도 넣어야 되는데, 진짜. 수박 너무 많은데? 세상에서 그만. 너무 많아. 아, 너무 많아. 이게 어째지? 아니, 근데 이제 얼음도 넣어야 돼. 젤리도 넣어야 되는데? 아니야, 먹어. 나 좀 배고파. 젤리 넣자, 젤리. 봐. 아이쿠미. 이렇게. 딴. 딴 네 개. 예미. 딸기. 짠짠. 우유주. 우유주. 그리요. 얼음 가져올게. 기다려봐. 저희 얼음 기계. 얼음 기계. 다 넣어요? 우와. 따단 따다단 따단 따다단. 결전의 순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가 하나 넣어. 엄마도 하나. 네 개 넣어, 네 개. 빨리 넣어야 돼. 빨리! 빨리! 빨리!
안녕, 우리 다음에 또 봐요. 더 재밌는 영상 올게요, 여러분.